여러분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같으면 안 되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탐욕적이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하냐? 우리가 뭐 사람을 뭐 그냥 뭐 강도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에 너무나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으로 우리를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건 뭐 목사 돼가지고 뭐 벤츠도 못하고 뭐 캐딜락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은 목사 때리쳐야 돼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데 눈도 주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